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11장 2절 이후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와 같은 분들도 분명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시지만 유독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여전히 후손이 없어 근심하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에서 자라고 길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의 인생을 통해 보여준 모델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테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고향인 갈대아우르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 이동하다가 중간에 잠시 주저앉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오늘날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하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왜 하란에 머물렀는지 또 얼마나 하란에 살았는지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그 정황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또한 번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하란을 떠나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두 번의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1000km 내외가 됩니다. 또, 하란에서부터 다시 가나한 땅에서 첫 번째로 머물렀던 세겜성까지의 거리가 대략 770km 정도가 되는데, 이두 이동한 거리를 합쳐보면, 어, 근 1800km 가까운 거리를 여행한 것이 되죠. 여러분, 지금처럼 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아무리 먼 거리를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48시간 안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삶의 모든 터전을 정리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하더라도 짐은 컨테이너로 보내고 몸만 비행기를 타면 수천 킬로 떨어진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한 시대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대략 4,1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즈음엔 이게 불가능한 시대죠. 낙타와 낙이와 같은 짐승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이나 또 다른 가축 그리고 사람의 일부는 또 걸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이동 모두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여행입니다. 또 여행의 거리와 일정이 길기 때문에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예견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나이가 적습니까? 노년 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 문제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결정적으로 처음 길을 나서던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정황들과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이 여행은 사실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여행, 사실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여서 중간 부분에서 순종하였다 라고 두 단어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며 모범이 되는 이름에 틀림없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길 어쩌면 우리라면 아예 엄두를 내지 않았을 그 여행을 떠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전부를 건 여행이라고 할수 있는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동기는 아브라함의 성품이나 인성에서 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했기 때문에 이두 번의 길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긴 여행을 순종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성경의 문자를 통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사자가 아닌 우리는 좀덜 감격적이고 덜 와닿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그를 창조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감히 부인할 수 없고 거스르기가 어려워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내려놓음과 떠남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려놓음과 떠남의 순종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거룩한 믿음의 출발에서도 형태만 다르지 동일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연배가 더 많으실수록 또 개인적인 배경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어서 나의 당대에 주님을 알게 된 분들 이시라면 더욱 아브라함의 이 떠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잘 헤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유교 집안이거나 불교 집안이어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집안의 반기를 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온갖 반대와 핍박 무릅쓰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가정의 반대뿐이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무섭고 서럽고 한 걸음 내딛기가 아프도록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서 많은 것 내려놓고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지만 감히 믿음의 여정을 떠나신 분들이 분명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시작은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우리에게 그 이후에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선택지가 제공되는데, 바로 어디에 기거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기거할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바람직할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자면 하나님 제가 모든 것다 내려놓고 왔으니까 이제는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모든 것다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 잠시 접어두고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두 가지 약속, 두 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부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 형태로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들에 대해 거듭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십니다. 먼저 자손에 관한 약속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서 자란 종. 엘리에셀을 후계로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다면 굳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볼수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16장에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17장에서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고 좀더 자손에 관해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땅에 관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창세기 12장 7절에서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예배드린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다가 요 13장 14절을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에 관해 주신 약속도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됩니다. 그런데 분명 땅에 대한 약속은 더욱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정작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브라, 원래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업을 주로 하던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텐트를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배경은 여름과 겨울을 기준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며 떠돌아 다니던 그런 배두인이 아닙니다. 유목을 하더라도 대부분 사는 곳을 중심으로 양과 가축을 기르다가 더 나은 풀밭을 찾기 위해 연중 한 달, 많으면 두달 정도 양치는 당사자들만 나가서 생활하는 형, 형태로 가축을 기르는 것이지 우리의 상상처럼 양떼를 몰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일정한 거주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의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갈대와 우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한 곳이었습니다. 농경과 건설, 금속을 다루는 방법, 예술 등 세계에서 최초로 문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곳이며 가장 발달된 성곽들을 가진 도시들이 있던 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리고 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도시이지요. 거기다가, 우룩, 니푸르, 에리드, 바벨론 등 이름난 도시 국가들이 주변에 위치하면서 사실상, 어,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의 정주지의 일대 전체가 화려한 문명으로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감이 좀 잡히시는지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나 목초지에서 양떼나 몰고 이리저리 떠돌던 출신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진 큰성 그리고 그 성에서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 최고의 문명에서 산 경험이 있었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신이 거할 안정적인 초소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그리 이상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제 천신만국 끝에 약속의 땅에 왔으니 이곳에서 뿌리 내리기 위해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난한 땅 안에서도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 그런 삶이 더 편하시겠습니까? 부르심의 약속을 따라 가난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합당한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기거함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과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과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약속의 땅에 기거하는 방식으로 구절은 장막을, 십절은 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는 장막이나 성은... 어, 사람이 살아간다는 이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한 차이점을 갖죠. 대개 짐승의 가죽으로 세워지는 장막은 설치가 쉽고 간단해서 이동이 쉽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짐승이나 강도나 그리고 도적대와 같은 특별한 위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 장막 자체가 특별한 안전과 보호의 기능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위나 추위처럼 어, 이런 간단한 것에도 생각보다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 주거의 형태가 장막이죠. 장막에 사는 게 생각보다 불안하기 때문에 중군동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적하게 떨어져 살고 있는 내 장막을 찾아온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지. 그 사람이 만약 어느 순간 나의 적으로 돌변하게 된다면 이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막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선대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분명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지만 그 성은 장막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전과 안위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어디 감히 장막과 성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성을 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제가 조금 순화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드린 말씀이지만 사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성은 대부분 누군가의 피와 땀과 목숨의 대가로 지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목숨의 대가로 지어지지만, 정작 성이 주는 안전과 그 편안은 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 안에 살수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소수이지요. 왕과 같이 성을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그 성에 유력한 필수 권력자들, 성내에 위치한 신전의 사제들, 각종 기능과 기술을 가진 필수 장인들, 사람을 치료하는 의술을 가진 분들, 그리고 성을 지키는 병사들. 우리 생각과 달리 많은 성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채워지며 그러고도 남을, 남는 공간이 있을 때 명망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부터 성 안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한해 농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남은 식량은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성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서 저장을 합니다. 모든 합법적인 상거래와 법적인 행위가 성문 앞에 있는 크고 작은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라도 터지기라도 한다면 평소 성박 주변에 수많은 촌락들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보호해내는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은 한 나라나 지역에 어머니처럼 여겨지고 문법적으로도 성은 여성형으로 표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살고 하는 살고 싶어 하는 시대였지만 정말 제한된 사람들만 성 안에 살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통계들 최대치와 최저치를 보더라도 최대 10% 적으면 1%의 사람들만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갖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갖춘 멀티 자격자들만이 들어가 살수 있는 곳이 성 안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계급부터가 노예나 평민이 아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출중한 능력과 인품이 있더라도 성박 사람이라면 그는 일계 성의 성벽을 지키는 병절만 못할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 안에 사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밖 장막에 기거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장막에서 살았을까요? 장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그의,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겝으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이 당시 세계에 엄청난 재벌은 아니었을지라도 일반인을 능가하는 재물을 가졌을 거란 정황과 확신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단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땅 네가 돈 가지고 먼저 사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가나안 남부에서 땅부자라는 소리 꽤나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든, 헤브론이든, 세겜이든, 여부스든, 돈 가지고 어느 성 안에 집 하나 사지 못할 정도여서 성 안에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돈은 좀 있는데, 이 나머지가 없는 졸부여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명망 때문에 성 안에 살지 못한 것 아닐까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 북쪽으로부터 몇 도시 국가 왕들이 남방의 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방의 왕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로까지 그 와중에 사로잡혀 가고 마는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가병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최북단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포로들과 전리품을 되찾아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대하던 사람들이 대개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애굽의 바로 블레셋의 아비멜렉 살살렘의 멜기세덱 소돔과 고무라를 비롯한 가나안 남부의 왕들 아브라함은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왕들과 자꾸만 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명망이나 사회적 신분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이 성 밖에 살았다면 당시 가나안 땅에서 성 안에 살수 있는 사람은 몇명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어느 성 안에 집을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작더라도 성을 하나 짓는 건 어땠을까요? 저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대에서 시비거는 그런 왕들만 없다면 까짓것 뭐성 하나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사람 데리고 죽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 안에 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 안에 살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과하여 동일한 약속을 요부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능력이 없거나 뭔가 부족해서 남들 다 살고 싶어하는 성 안에서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만 장막에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과 손자와 함께 유업으로 받기 위해 자녀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성 안의 삶이 아니라 성밖 장막에서의 삶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기거하는 삶의 방법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아브라함은 기꺼이 성 밖에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모든 성들은 크던 작던 성안 가장 중요한 위치에 그 성이 섬기는 이방의 신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그 신과 그 신이 다스리는 공간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게 엘 신이든 달의 여신이든 모든 도시는 자신들의 신을 섬겼고 그 신화가 전해주는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하에 그 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성안 신전에서 실제적인 제사가 들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의 성들이 각 신의 이름과 영향력에 실제적인 그 영향력 아래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가난의 우상들이 있는 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 많은 곳에서 예배해 드리지요. 가난한 땅에 들어와 처음 머물렀던 세겜과 이후 옮겨 거주했던 베델 동편산 그리고 헤브론과 모리아산에 이르기까지. 환란날에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찾아오시던 하나님께 자신이 어느 곳에 어느 장막에 머물든 지간에 드넓은 땅을 재단과 성삼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성 안에서의 삶을 고집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이며 또 어쩌면 범죄함의 자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성 안에 살지 않고 성밖에 기거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진정한 평안과 안전, 그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계에서 성은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주는 최고의 아이콘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 안전한 아이콘, 성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풍족, 물리적인 안전에 이르기까지 성은 안전과 풍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물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전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성이 아니라 많은 위험과 도전이 있을 수 있는 성박 장막에 기거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삼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이 되어 주실 수 있음을 자신의 인생을 교제 삼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넘어서 13장이 들어가자마자 분명히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온 가족 다 데리고 애급으로 내려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혹시 자신의 아니 때문에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서 개인적인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온 천하에 까발리듯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됨을 다 드러내시고도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안전하게 가난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인생길 자체가 위태한 광야의 여정과도 같으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성삼아 나그네 길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에 거할 때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 주변에 왕들과 갈등 관계를 맺을 때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던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도 사회적인 명망도 아니면 눈에 보이던 성도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 성이 되어 주시는지 마찬가지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자신의 삶을 예시로 인생의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그것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전부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에 그 약속의 성취를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유일한 약속의 증표, 그것만 얻게 하시고 아내와 자신이 묻힐 막벨라 굴 하나를 얻은 것이 실제 자신이 누린, 자신이 누린 약속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어느 성이든 주인처럼 당당하게 성 안에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마치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아닌지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가, 자녀 같은 권세와 영광을 온전히 다 누리시며 사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며 통렬하게 외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있으신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가 100%다 누려지지 못하는 삶이 놓여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지 않아, 여전히 답답한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아내시면서 과연 어디에 기거하고, 기, 기거하고 계시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도 안전한 성 안의 삶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 안에서의 삶입니다. 혹시 크고 안전해 보이는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미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 안에서 성벽을 높이는데 함께 동참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지금으로부터 4100년도 더 전에 모든 인생이 간절히 바라마지 않던 그성 안에서의 삶을 아브라함은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서의 삶이 진정한 안전과 평안과 부요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들이 그토록 원했던 안전해 보이던 그 가난의 성들 중에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성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커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가난의 성들, 그게 예루살렘이든 뱃산이든 라기스이든지 간에 크고 대단해 보일수록 더 많이 무너지고 더 심하게 무너져서 몇 번이고 아니 몇십 번이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 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성들이 보여주는 역사이지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공과 형통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성공과 형통을 마치 성 안에서의 삶으로 직결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성공과 형통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리 떨어넣어, 떨어뜨려 놓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그것은 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늪과 같은 것이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결핍 그런 것들이 곧 성밖의 초라한 삶이라고 그렇게 단언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의 때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결핍의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의 훌륭한 성안, 그 안에서의 삶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박 장막에서의 삶을 택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꺼이 성박 장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박 장막에 기거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성이 되어주실 수 있으며 장막에 기거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한 수없이 많은 장막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 안에서의 삶이 아닌 장막에서의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 드리기 위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성 삼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언제부터인지 이땅 위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늘의 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100년도 이전에 모든 인생이 날마다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아둥바둥 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온 세상 끝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확신이 커질수록 정작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비로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성이 우리 믿음의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일수록 우리는 그제서야 진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행을 즐기는 그런 여행객이라면 자신이 여행 중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의 과도한 집착과 애착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이 끝나고 집에 가면 원래 더 좋은 것들이 어, 있, 어, 있기 때문이지요. 임시로 쓰는 것들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창세계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들여다보면 은 그렇게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도 항의하거나 당장 달려가서 싸우지 않다가 나중에 다시 양과 소와 새끼 암양 7마리를 내주고 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 기준으로나 혹은 지금 기준으로 보나 절대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물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할 생명이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 그 아비멜렉에게 그냥 값을 치르고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인이 자기 물건을 빼앗겼는데 나중에 그 훔친 도둑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빼앗긴 것 훔쳐간 것 다시 사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은 여러 차례 그 땅의 거민들에 의해 우물을 빼앗기고도 번번이 손해를 보고 맙니다. 아무리 손해 봐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당하고 또 당해도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첫째는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확인될 때이며,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가게 될 진짜 성이 보여지고, 우리가 얻게 될 진정한 기업이 보, 보여질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선다운 삶을 살아낼 동력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으며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그런 일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월이 흐를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익숙하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낯설고 불편함이 더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더 크게 보일수록 이땅 위에 불합리와 제약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성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일 때 세상의 것들이 비로소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간절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 보이며 우리 인생이 마치 성박, 장막에서의 삶처럼 여겨질지라도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의 장막을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성이 되어 주심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그런 장막에서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생한 인생의 수업으로 남아 그들도 장막에서의 삶을 우리처럼 잘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나그네 길 가운데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 성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진,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삼대게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